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전 이미 옛날에 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목사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로 서 있을 수는 있지만 목사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하면 저는 좌절하고 낙심해서 일어설 힘이 없을 거예요.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고 계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주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죄자들과 만찬을 하시며 해주신 말씀 중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서 수십 년을 선교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기는 몸이 쇠약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나 다시 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를 하고 했었음에도 그는 말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길동무가 되어주시니까 내가 함께 할 수 있고 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아무런 연락이 안 돼서 나중에 어떤 그 아프리카 탐험대에 의해서 발견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그의 일기 속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873년 3월 19일 마지막 일기였는데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모든 것이여 자비하신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이시여 아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죽어있는 그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오늘 리빙스턴과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답니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이었어요. 너무 좋아서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의 발자국과 자기의 발자국,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계셨던 주님이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엉엉 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는 예수님의 발자국은 온데간데였고 자기 발자국밖에 안 보였어요.
폭풍이 멈추고 비바람이 멈추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자기 옆에 동행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왜 폭풍일 때는 안 계셨나요? 그때 옆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느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이겨가는 것 같았는데 다 돌아보니까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셨던 것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 성경을 여는 첫째 구절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 성경을 여는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사역을 열어가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은 족보라는 말과도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계예요. 일반적인 세계, 일반적인 시간 개념, 일반적인 계획과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지금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과 방법과 계획과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잘 알아듣기 힘든 부분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봤지만 대부분의 인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연구하면 더 깊이 알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안다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경이 지금 등장시키고자 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후손에 대한 이야기,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무엘라 7장 12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우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 이걸 보면서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다. 다윗을 통해서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뿌리였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뿌리가 어딥니까? 하면은 단군 신화를 얘기를 해서 곰이 마늘을 먹고
환웅과 하늘의 그 아들 환웅과 만나가지고 결혼해 단군 나와가지고 그게 우리의 뿌리다 기원이다 얘기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유대인들은 확실했어요. 당신의 뿌리가 어딥니까? 라고 하니 신화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인물을 들어서 이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유대라고 이스라엘 유대라고 하는 이것이 출생이 되었다. 정체성의 문제. 네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근원지가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기원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라고 담대하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 정체성의 의미들을 바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민족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국을 세우고 왕통을 이었던 사람은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자가 앞으로 이 시대에 다시 오셔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다윗과 같은 그분이 오셔서 이 압제와 이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다윗을 통하여 일어났던 거죠. 꿈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소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곳에서 해방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게 그래서 어떤 성질급한 열심 당원들은 미리부터 칼 들고 무기 들고 열심히 정치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싸움으로는 오지 않으셨던 것이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지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얘기가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 죄와 이 올무의 억압 속에서 소망을 얻고 죽어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던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 이 정체성과 꿈을 심어주는 족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둘째는 죄와 억압 속에 서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족보였고 셋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 인간들 속에 찾아와 주셨다는 족보였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16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중간에는 시간상 읽은 걸로 합니다. 기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도는 들어봤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성경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 사람은 유다라는 인물이 왜 앞서 나왔고 그 형제들을 뒤로 걸어냈는지 알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성경으로 봐서 도사 같은 사람 있잖아요. 성경의 도사다 이런 사람들은 베레스가 누군지 헤스론이 누군지 람이 누군지 아미나답은 누군지 나손은 누구고 살몬은 누구고 아니 목사님 그만하세요. 머리 아파가 지금 뭐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은 성경의 도사지요.
그러나 지적으로 안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 이제 목사님 신앙생활을 이제 해나갈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단번에 구약 성경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정말로 거기는 우리의 기원이 어디서부터고 우리의 출발이 어디서부터고 이 인류가 어디서부터 있는지를 다 가르쳐주니까 창세기부터 읽어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앞장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을 읽었습니다. 에덴 동산 얘기가 너무 재밌게 나와요. 3장을 읽었습니다. 선악과 얘기가 또 재밌네요. 4장을 읽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가 나오는데 4장 17절부터 이제 읽어나가다 보니 잠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누가 누구는 낳고 또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아, 참자 5장에 들어갔다가 이제 드디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거기 완전히 아담의 그 족보가 쫙 나오는데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다가 그만 내가 죽을 파이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다시 찾아가고 목사님 내가 죽을 파이라 안 되겠다고 그러면 신약부터 읽으라고. 그러면 신약을 딱 펼쳤는데 마태복음 1장이 나온 거야. 요번엔 더 재미가 없네. 그래도 그때는 낳고 죽고 했는데 이런 죽고도 없어. 그냥 낳고 하니까 도대체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해버렸답니다. 성경 읽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1장을 읽고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1장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선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선포.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총 40명의 인물이 거론됩니다. 여자들 5명 빼고요. 족보에는 남자들을 위주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다말이라든지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 5명의 여자를 빼고는 40명의 남자들로 인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다윗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가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가? 14대 또 14대 또 14대를 세 개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더라. 6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에 이주하기 전까지가 14대더라. 또 12절부터 16절까지가 바벨론에 이거한 후부터 포로돼서 잡혀갔죠. 포로돼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해서 14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들을 문자로 엄청나게 풀어놨습니다. 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머리 나쁜 사람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것은 이 세대를 나눈 것은 천년식을 세 개로 나눈 그 연대기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들어서 이게 나라를 중심으로 이것이 구분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생각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하나는 첫째 14대는 태동기로부터 형성기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부르셨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끄잡아내서 발견하게 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우리 이모가 돌아가셨어요. 참 못됐어요. 저에게 몰래 와서, 성훈아, 넌 사실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래서 나는요, 어린 마음에 정말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구타하고 때릴 때에, 아, 왜, 아, 그래,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가지고, 날 그렇게 막 욕하고 때렸구나. 어머니가 뒤에서 아버지하고 숙닥 할 때마다, 그래, 자기들끼리 쑥닥거리고 앉아가지고, 이게 뭐 내가, 그래, 내 존재는 없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철이 들고 알고 보니까, 그 다리가 그 다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서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태동되어 형성되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택함받은 자가 되어서 여기 앉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존재,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된 것입니다. 그가 뭐 잘나서 그를 부르거나 자격이 어떤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여 불러내셨던 거지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나는 믿을 수 있는 자격이나 머리가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두 번째 14대입니다. 이때는 전성기로부터 쇠퇴기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을 도대체 어떻게 세워가셨는가와 더불어서 어떻게 높여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위대한 다윗의 왕통이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떨어져 내려갈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합디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다 보면 실패하고 좌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과 나의 부족함이 얼마나 많았을까 한번 돌아보니 모든 게 부족한 거였어요.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뿐이었어요. 주여, 나는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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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없는 거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때는 전쟁 나가기만 하면은 그냥 백전백승이었어요. 그 영광을 솔로몬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후반의 인생부터
그는 점점 우상 숭배를 해나가며 죄와 결탁하고 죄와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솔로몬 때 후부터 상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저 또 녹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물결 따라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회초리로 삼았습니다. 너희는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면서 바벨론을 들어서 채찍으로 사용하게 되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14대는 바로 이렇게 태동하고 형성되고 전성하고 쇠퇴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불완전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의 그 기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재성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에 선교 갔다가 그만 잠시 나가서 밖에 복음을 전하러 나간 그 사이에 이 교회한들이 들어와서 자기 아내를 갈기갈 칼로 찔러 죽임. 돈이 있냐? 돈 없다네. 선교사에게 무슨 돈이 있어요? 그렇게 찢어 죽인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돌아오면 사람들이 덮어놨는 천 조각을 들서 보니까 아직까지 피가 철철 흘려. 도대체 이놈들을 죽인 괴한들, 이놈의 나라, 이놈의 인기들을 어떻게 내가 기대게. 모든 것이 고통과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다시금 이 사람을 카자흐스탄으로 가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셨어요. 내가 이미 너의 아내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남은 여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할 일 말고 실패할 일 많고 낙심될 일 많고 좌절될 일 많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나거라. 주님이 손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멸망가들 우리 죄악 속에서 낙심하여서 쓰러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성전을 우리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대로 된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대로요 하나는 성경대로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고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고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경으로 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적으로 혈육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며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산타 할아버지니 세상에 선물 공세를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교회는요, 나를 위해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어떤 회사에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영국의 그 수도였던 런던에서 출발을 해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까지 이르기까지 왕복으로 빨리 갔다 오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상금을 걸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등록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펀떡 갔다가 오는 것이다. 아니면은 고속 기차를 타고 갔다 오는 것이다. 아니면은 총알 택시를 잡아가지고 갔다 오는 것이다. 지름길로 갔다 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선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좀 색다른 대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당첨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다 오면은 빨리 갔다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세상 껏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야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이, 영광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홀이 선정한 3대 피아니스트 중에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혜경이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서혜경 씨가 유학생활 시절에 어머니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가 온대요. 근데 어머니가 가장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얘야, 밥은 먹었니? 삑. 얘야, 공부는 열심히 하니? 삑. 얘야, 어떻게 건강은 어떠니? 삑. 이 어머니가 가장 처음으로 묻는 질문은 너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렸니? 이 서혜경 씨가요, 유학생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일주일마다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어머니의 말씀을 의지해서 늘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승리해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입니다.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은 편하게 살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선지자처럼, 의인처럼, 소자처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요, 참 세상살이는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신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영광과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은 점점 예수님을 밀어내면서 살지만 주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다시 탄생하시고 나의 가정 속에 탄생하시고 나의 교회 속에, 이 국가 속에, 민족 속에 다시 탄생하셔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택함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택함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서 정말 사는 것의 재미를 무엇인지 알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